도대체 어떤 매력이 있길래 이 강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무명강사 노랑잠수함입니다. 이번에는 안정적인 직업이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적어도 한번 이상은, 최소한 한두 번 이상은 사실은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질문이 있죠. 너 장래희망이 뭐야? 또는 너 커서 뭐 될래? 뭐 이런 질문이야. 언젠가 TV에서 이런 걸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 김제동의 톡투유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은데, 예쁘장한 교복을 입은 이제 중학생이 이런 고민을 털어놓더라고요. 가장 듣기 싫은 게 바로 넌 꿈이 뭐냐라고 묻는 질문이래요. 그리고 저는 장래희망 같은 건 생각해본 적도 없는데, 그런데 그러면 안 된대요. 정말 잘못된 건가요? 라고 하는 질문이었었거든요. 근데 학생 얘기를 담담하게 듣고 있던 이제 진행자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거 없어도 돼요. 꿈 같은 거 없어도 되고, 조금 더 고민해도 되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도 됩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그 장면이 되게 인상 깊고 의미 깊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저도 역시 이제 어린 적에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있죠. 그리고 이런 질문에 대해서 가장 모범적인 대답은 이런 거였습니다. 대통령이요, 과학자가 될래요, 탐험가요, 군인이요, 뭐 이런 말들. 초등학교 고학년이면 보통 이제 4, 5학년이죠. 그때쯤에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잠깐 동안 저는 그 시절의 꿈이 뭐였냐면 무당이 되고 싶었었습니다. 근데 주위에 몇번이 이야기를 했다가 혼이 나기도 하고, 이상한 아이 취급을 받기도 하고, 한 번은 그랬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친구네 집을 놀러 갔는데, 친구 엄마가 질문을 한 거예요. 너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무당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그 친구 집에 한 번도 못 갔어요. 그러면서, 아, 이런 이야기는 절대 입 밖에 내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깨달았고, 그 뒤로 저는 계속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여고 국어 선생님이 장래의 희망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이제 또왜 하필이면 여고냐, 그 많고 많은 과목 중에 왜 하필이면 꼭 집어서 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으냐 라고 묻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냥 저는 그럴 때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냥요, 그냥 여고 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또 듣는 말이 이런 겁니다. 야, 무슨 꿈이 그래, 그냥이 어딨어. 그냥이 어른들이 생각할 때 어린아이가 가져야 하는 꿈에 대한 모범 답안이 정해져 있고, 그 모범 답안에서 벗어나면 계속 지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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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엔 어린 친구들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무례하고 폭력적이란 말을 듣더라고요. TV나 이런 데서 봐도 그런 질문 함부로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던데, 생각해 보면 저도 그런 질문을 가끔은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한테도.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어쨌든 똑같은 질문이라도 어떻게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에 어떻게 반응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 질문을 받은 대상이 마음이 받게 되는 부담, 이런 것도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아마도 예전에 그런 질문들을 무수히 많이 했던 시절, 넌 꿈이 뭐냐라고 물었던 시절, 그리고 모범 답안이 정해져 있던 그 시절은 먹고 살기도 힘들고 살기도 팍팍했던 그 시절의 어떤 사회상에 담겨져 있는 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당장의 현실이 힘들고, 그런데 어린 아이들이라든 그 아이들이 커서 이렇게 지나는 어려움을 살아야 한다는 게 안타까우니까 꿈이라도 좀 거창하게 꾸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그렇게 꿈을 갖고 있다가 그 꿈의 반만이라도 이루면 사는 게 지금보다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안타까운 마음 같은 게 있었겠죠.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그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아직도 그 대학 진학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하죠. 대학을 왜 가는지 따져보면 결국에는 사회생활, 뭐 직업, 먹고 사는 문제, 이런 쪽으로 다 귀결이 되겠죠. 대학을 선택하느냐, 사회 진출을 선택하느냐, 이런 것들 자체가 결국에는 자기가 사회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그걸로 인해서 자기는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에 대한 결정에 따른 선택,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대학 진학을 위해서 들여야 하는 돈, 뭐 대학생활 들어가는 돈이 결코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니까, 요즘에
TV 보니까, 얼마 전에 TV 보니까, 그 요즘에 한참 역주행한다는 브레이브걸스? 그 멤버들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정산 받으면 젊은 저뭐 하고 싶냐? 그랬더니, 학자금 대출 갚아야죠. 이 얘기 하던데, 이제는 대학 생활조차 부채로 시작하게 되는 그런 시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좀, 참 세상 많이 달라졌구나. 또는 세상이 참 많이 변했다라고 말을 하면 좀 순화된 표현일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이제 나 혼자 고립되어서 살순 없으니까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이제 돈을 벌고 밥을 먹고 사는 그런 일일 수밖에 없겠죠. 그 제가 이제 이 앞에 영상에선가 소개했던 2020년 한국 직업사전이라고 하는 그 자료를 소개했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16,891개의 직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다 사실은 16,891개의 먹고 사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겠죠.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몇 가지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 안정적인 소득도 필요할 것이고, 또는 자기계발, 또는 내가 이 직업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먹고 살수 있는지 예상되는 근속 연수, 또는 사회적인 기여도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물론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아마도 안정적이냐라고 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얼마나 이 직업이 안정적이냐, 불안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그 직업이 좋은 직업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데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할것 같아요. 요즘에 뭐 안정적인 직업으로 다 뽑는 대표적인 일도 공무원, 교사, 뭐 군인도 요즘에는 안정적인 직업을 꼽히기도 하던데 그런 것들이 대체로 보면 본인이 원하지 않는 한 밀려나거나 퇴출될 가능성이 좀 적은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이제 직업의 안정도는 쉽게 밀려나지 않고 내가 원할 때까지 근무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것이고 안정적인 소득은 내가 일을 해서 버는 돈으로 가정도 꾸리고 당장의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지지 않고 미래의 삶을 위한 방어막이 되어주고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를 보는 것일 거고요. 적성에 맞는지 보람을 느끼는지 뭐 이런 부분들 역시 빠질 수는 없을 텐데 이것도 역시 넓게 보면 오래 일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그런 항목의 일부일 것 같아요. 결국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것 자체가 일의 난이도도 적절하고 내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보람도 느끼고 벌어들이는 돈이 나의 삶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적절한 수준 이상이 되어야 하고 미래의 적절한 시점 그게 언제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까지 퇴사의 압박을 받지 않고 일을 할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직업이 얼마나 안정적인 직업이냐 라고 하는 걸 평가하는 질문 항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현실이죠. 2020년도에 이제 코로나19가 세상을 뒤덮고 난 뒤에 사회 안전망에 대한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죠. 사실 우리나라는 이 취업시장 자체가 언제부턴가 좀 되게 기형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죠. 대학에서 뭘 전공했는지도 상관없이 공무원이 되겠다고 노량진으로 달려가서 시험 준비를 하고 있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경우는 오히려 부러워하는 세상이 된것 같아요. 제가 대학 다니고 취업을 준비하던 시절에는 공무원을 왜 해라고 하는 게 오히려 사회적인 분위기였었는데 언제부턴가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죠. 언젠가 그 한국은 공무원을 희망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그런 기형적인 사회다라고 하는 내용의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직업의 안정성은 이렇게까지 중요하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강사라는 직업은 어떨까 생각해 봐야겠죠. 우리가 어차피 얘기하는 게 강사에 대한 이야기니까. 앞서 얘기했던 이 안정성이라고 하는 측면을 놓고 봤을 때, 강사라는 직업이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께서 정말로 강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고 싶다면, 솔직히 말을 하자면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같은 그런 곳에 정규직 선생님들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안정적인 직업이죠. 그런 게 아닌 이상 안정적인 직업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고 간명하게 예라고 대답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정년이 보장되지도 않고요. 수익도 안정적일 수도 없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어서 또 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조차도 사실 불분명하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한 그런 직업은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매력이 있길래 이 강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는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영상에서 말하고 있는 저나
또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이나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영상은 사실 뭐 어떤 명쾌하게 답을 내리기보다는 의문 부호를 던지면서 끝내는 영상이 되어버렸네요. 감사합니다. 무용강사 노랑잠수함이었습니다.